오늘은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약간 좀 손이 떨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기억하는 한,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큰 참사 전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있었고 결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올림픽 본선을 앞뒀다든지 출전권이 걸려 있었다든지 월드컵 출전권이 걸려 있었던 대단한 경기에서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경기에서 이 정도로 참혹하게 못한 경기가 있었나? 승부차기로 졌어요.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경기는 무승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졌어요. 져서 우리는 올림픽 연속 출전이 끝나버렸습니다. 9회로 끝났죠. 결과적으로도 참패죠. 경기력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참사의 경기력이에요. 경기 내용이요. 상대가 인도네시아예요. 물론 인도네시아의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 갔고 네덜란드를 포함으로 한막 유럽파 선수들을 데려오고 이러면서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런 경기 내용과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 저는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참혹한 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명이나 퇴장당해버려요. 이영준 퇴장당해, 황선홍 감독 퇴장당해. 경기력 말도 안 돼요. 인도네시아랑 23세 이하 대표팀 우리 싸울 때 그동안 이 경기 전까지 5전 전승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비긴 적도 없었어요. 다 이겼어. 근데 오늘 이렇게 경기가 나왔고 한 경기에 두골준거 처음입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에게. 이전 다섯 경기에서 실점했던 게두 골이었어요. 그 다섯 경기 동안 실점한 걸한 경기에 다한 거죠. 전 제가 기억을 하는 것만 떠올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과 월드컵에선 항상 대한민국이 있었어. 제 기억이 막 남아있는 그 나이 때부터는. 올림픽이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우리가 연속 출전을 했잖아요. 9회 연속 출전을 했단 말이야. 이번에 10번 연속 도전이었는데 끝났어. 처음으로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없는 올림픽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8년 전인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올림픽 본선 나가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런 인도네시아에게 우리가 참혹한 경기력 끝에 결국 무너진 겁니다. 전 일단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대참사 경기들이 있긴 했었죠. 예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한수가 아닌 많이 이제 약한 팀 상대로도 오만 쇼크라던가 뭐 몰디브 사태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몰도바 사태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패를 당했던 것들도 있었죠.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뭐 2단전 이제 아시안컵에서의 대패라던가 이런 7골 내줬던. 뭐 그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약팀을 상대로 이렇게 경기 내용까지 밀리면서 탈락한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유례를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상대로 슈팅 숫자가 21대 8이요. 인도네시아가 21, 우리나라가 8이에요. 점유율도 인도네시아가 더 많고요. 우리나라 첫 슈팅이 전반전 추가 시간 그것도 코너킥에서 변준수의 그거 슈팅도 아닌 것 같은 슈팅. 그게 처음 나왔어요. 전반전엔 그거가 사실상 슈팅이 0이었어요. 우리의 엄지성 선수가 했던 그 슈팅, 첫 골도 슈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책골이었죠, 상대. 세컨볼을 떨어치려고 했는데 그게 수비수 맞고 들어가서 골이야. 그러니까 0슈팅 1골이 나왔을 장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죠. 전반전에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하는데 우리가 슈팅을 하나 때렸어. 그것도 막판에. 유슈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슈팅을 하나 때렸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버지가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아니, 왜 우리가 약자의 축구를 하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아. 인도네시아가 왜 우리를 상대로 강자의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약자의 축구를 하냐는 거야. 사실 여기서부터 다 꼬인 거잖아요. 선발에 대한 플랜을 짜고 선택을 하고 전술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를 상대로 하는데 볼을
그냥 질러낸 경우가 없어요. 네. 다 만들어가. 네. 다 만들어갑니다. 빌드업하고 쪼개 들어오고 썰어 들어오고 뭔가 계속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왜 인도네시아랑 경기하는데 3백을 씁니까? 왜 우리가 물러납니까? 뭐가 무서워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는 일본 오케이 세니까 그랬다 칩시다. 인도네시아 근데 왜 이영준이나 공격을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흐름을 잡아가지 않고 밀리는 상태에서 결국 후반전에 교체 투입을 하니 다 문제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백스리 전술이 결국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3명 세워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면 다행인 건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결국 도리어 3명이서 서로 미루다가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죠. 두 번째 골 실점하는 두 번째 골. 그 외에도 사실 백종범 골키퍼의 선방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었으면은 더 실점이 나왔을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격에 일단 뭐 부상자가 좀 있었죠. 네. 안재준 선수 같은 경우 오늘 네.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영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전방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가짜 9번에 강성진을 세웠어. 강성진은 우리가 프로 K리그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즐겨 쓰는 포지션이 어디냐면 왼발잡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이. 오른쪽에서 역발, 반대발 윙어로 들어오는 개념이라고요. 물론 뭐 다른 연령별 대표팀 이럴 때 세컨이나 가짜 톱을 쓴 적도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잖아. 거기다가 강성진을 가짜 9번에 세웠으면은 그럼 거기에 마켓 플레이를 하면서 중앙에서 썰어 들어가는 플레이들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소 얘기하는 2선 쪽에 있는 선수들이 강성진이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네. 하프 스페이스로 박스로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강성진을 최전방에 세워놓고 크로스를 했죠. 계속. 그러니까 강성진도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반전에 많이 나왔던 거였죠. 도리어 그런 쓸어가는 플레이들을 인도네시아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황선홍 감독이 고재현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가지고 네. 난리 난 기억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0-3 대패를 당했었죠. 저는 예를 들면 이 경기를 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뭐 배준호가 있었다면, 양현준이 있었다면, 김지수가 이번에 대표팀에 왔다면, 뭐 서명관이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계속 말해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몇 명이 안 와서 그래서 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납득이 돼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경기 내용이 이번 대회 내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별리그에서 전승 무실점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내용은 안 좋았거든요. 중국전 완전히 지는 내용이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전 그냥 크로스 난발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전도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한테 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축구가 찬사를 받으려면 결과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내지 못하는데 경기 내용에서도 밀려버리면은 그러면 그때는 비판밖에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콘테 감독이 그랬던 거잖아요. 성과를 냈을 때는 그래도 결국 실리적인 축구로 성과는 냈다라고 찬사를 받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상대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축구라고 인도네시아가 공격 축구라고 우리가 수비 축구를 한다? 말이 되냐고 말이. 역사상 한 번도 우리가 이 동연령대 대회 대표팀 경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인도네시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물러나서 수비적으로 싸우고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지켜대고 우리가 퇴장당하고 말이 되냐고. 아까 무슨 얘기 됐냐면 야 진짜 신태용 감독 팀 잘 만들어놨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하고도 비교하면서 자 우리 감독들이 동남아시아 잘해주고 있다. 근데 신태용 감독이 더 예를 들면 박항서 감독은 박항서 나름대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내용이 있을 거예요. 신태용 감독은 또 신태용 감독대로 더 많은 평가를 받을 게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신태용 감독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결과도 내는데 전술이 트렌디하기까지 하다. 그렇죠. 요즘 축구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박항서 감독님은 조금 더 선수들을 하나로 단합시켜서 그렇게 성과를 낸 거에 가깝다면은 파파 리더십. 예, 그렇죠. 열심히 뛰게 하고 반면에 신태용 감독님은 진짜 전술 자체가 세련됐죠. 확실하게 러시아 월드컵 때보다 크게 발전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아까 했던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란 혈통들 찾아가지고 스트라이크 이런 친구들 볼 잘 치긴 하더라고. 네. 그다음에 울버햄튼 그 이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뭐 허브나라 잘 차 볼을. 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친구보다 선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번에 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 결국 그러면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잘 뭉쳤냐, 그 조합으로 어떤 전술적인 짰냐 밖에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니 심지어 그 측면 사이드 좁은 구역 공격 진영에서 인도네시아 공격수 2명이었고 한국 수비 3명이었거든요. 수적 우위잖아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는 그 네덜란드 선수들도 없었어요. 근데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풀어나가는 거 보면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약속된 플레이인 거거든요.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그 좁은 구역을 빠져나오는 거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짜여져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얘기하는 전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쉬운 우리 평상시 표현대로 하면 약속이에요. 네, 그렇죠. 수비 몇 명 쓰고 공격 미드필더 몇 명 쓰고 야 들어갈 땐 요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고 요러면 몇 명이 에어싼다. 약속을 그냥 좀 더 이쪽 표현대로 하면 전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전술적인 세련됨이 훨씬 더 인도네시아 강했어. 네.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조금 공격 진영까지 넘어가서 거기서는 사이드로 넘기고 그러면 크로스 이게 반복이었죠. 올림픽 못 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황선홍 감독은 원래 뭐 올림픽을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네. 탈락이 그러니까 본선 진출 좌절이 확정됐기 때문에 즉시 경질이 될 겁니다. 끝이죠. 뭐 어차피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감독 커리어를 한동안 이어가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축구협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이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울 겁니다. 네. 현실적인 타격이 얼마나 클 거냐면 우리나라 한국 축구 특히 이제 이 대표팀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축구협회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축구협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월드컵과 올림픽으로 움직여요. 여기 스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지금 올림픽이 무산됐잖아. 한 번도 최근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 네.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계속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연속 진출로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월드컵도 1986년 80,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계속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웬만한 나이대 분들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나이대부터는 항상 올림픽과 월드컵엔 우리가 있었어. 거의 40년이죠. 없는 처음에 올림픽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스폰서나 돈이 움직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이거 타격이 상당할 거고 이 타격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책임이 따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후폭풍이 상당할 거고 예를 들면 뭐 좀 다른 좀 이 사이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상파 방송들도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림픽에 대체적인 인기 있는 국기 스포츠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야구는 뭐 이미 저 안 하니까. 예, 안 하죠. 남자 축구까지도 지금 떨어진 상당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아마 타격이 무지막지하게 될 거다.